안녕하세요. 그리디어스 박윤희 디자이너입니다. 요즘 힘든 시기에 저희가 이런 패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 2021년 SS 컬렉션도 클라우드9이라고 기억 속에서 아름다운 기억만, 좋은 기억만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그리고 그 컬렉션을 2021년 SS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제가 이런 코로나 위기에 어떤 패션을 제안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저희가 집에서 업무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못 만나는 시기가 지금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래서 좀 비비드한 컬러랑, 그리고 아이템 자체도 좀 캐주얼하지만 집에서 너무 사치를 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캐주얼하지만 고급스러운 아이템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요즘 저는 뉴욕에서 이렇게 약간 줌으로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쪽이 더 화려해야 되는 옷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컬렉션에 패션 한 코트를 제안하자면 이렇게 밍크 트리밍이 되어 있고, 체크로서 약간 캐주얼하면서 아방한 실루엣이고, 트렌드를 그렇게 유행을 타지 않는 아이템을 제안했고요. 클래식 블루를 내서 사람들이 보면서도 안정감을 느끼고 입으면서도 편안한 코트를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입점하게 돼서 첫 매출이 되게 1등 해서 너무 좋은데요. 이게 좀 노하우가 어떤 거라 생각해 보니까 좀 라운지웨어, 편안한 아이템을 저희가 많이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데서 좀 쉽게 살 수 없는 뭔가 브랜드 아이덴티가 되게 농도가 짙은 아이템이 그래도 좀 이런 코로나 시기에 잘 팔렸던 게,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된 상품을 사서 오래오래 입고, 그리고 내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샀을 때도 뭔가 만족도와 그 성취감, 패션은 되게 입으면서 좀 성취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패션 디자인 하면서 제가 만든 옷 제가 많이 입거든요. 입으면서 느껴지는 게, 입었을 때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인해서 제가 느껴지는 패션에 대한 자신감, 스타일링에 대한 자신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높은 아이템을 선호하는 고객에 인해서 저는 좀 더 한 컬렉션에서 인기 있는 아이템을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네, 그리고 한 컬렉션에 저희가 디자이너 브랜드가 많이 입점되어 있고, 그 중에도 운 좋게도 저희가 매출이 잘 나왔지만, 앞으로도 K패션 디자이너 브랜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컬렉션 편집샵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들과, 그리고 빨리 코로나 이 시기로 인해서 해외 고객들도 많이 유치가 돼서 매출이 좀 더 붐업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리디어스는 다양한 해외 기업들과 콜라보레이션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 컬렉션을 좀 되게 기대하고 있는 게, 좀 더 이런 아이템들 자체들이 힘이 더 실어지게끔 디자이너 자체도 많이 활동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그리디어스는 앞으로 한 컬렉션에서 계속 매출 1등, 그리고 K패션 대표 디자이너로서 더 성장할 수 있고, 한글로벌을 기반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